나는 베스티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다양한 인종의 수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활기 넘치는 곳이었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라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을 둘 수 있는 부모님과 집이 없다는 건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지. 지금의 사부를 만나 그곳을 떠나온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어. 베스티아가 리치왕의 침략을 받고 원데드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 거기 살았을 때 날 도와줬던 친구들의 얼굴이 원데드로 변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기분이 이상해졌어. 젊은 시절 리치왕에게 대항하여 그를 절벽 끝까지 몰아갔던 전적이 있는 나의 햄스터 사부. 베스티아는 전설의 용사였던 우리 햄스터 사부의 도움이 절실했어. 햄스터 사부는 사형과 나를 부르셨지. 햄스터 사부는 브론토, 아킬라 두 사형에게 그동안 이때를 대비하여 훈련시킨 것이니 둘이 힘을 합쳐 리치왕을 상대하라 말하셨어. 그렇게 두 사형은 자신만만한 표정과 근육을 뽐내며 길을 떠났어. 이때는 혹시 사부가 나를 지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서 속으로 많이 부끄러웠어. 두 사형이 하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비보가 전해졌어. 리치왕의 술법에 걸려들어서 둘 다 언데드의 보스가 되어버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지. 나의 햄스터 사부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수련실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지 않았어. 베스티아의 친구들, 잘난 척은 좀 했지만 정이든 나의 형제 브론토, 아킬라, 그리고 길거리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나 주워먹던 나를 거두어준 햄스터 사부의 슬픈 표정들이 자꾸 생각났어. 리치왕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더 크게 차올랐어. 보름달이 뜬 그날 밤 나는 리치왕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어. 차마 사부에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 왠지 혼날 것 같았거든. 분명 험난하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거기 너도 나와 함께 가줄래? 세상을 즐겁게 크게